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정성 다해 찬양해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복종한 그 자세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여전히 나의 마음에 있는 죄, 나의 죄로 인하여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죄는 전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마귀의 손에 있는 그 도구를, 그 칼을, 그 화살을 빼앗으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죠. 왜? 마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아하! 너 거기 이렇게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저주의 대상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분명히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마귀 원수를 완전히 이기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부분에 과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매일마다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매겨주심을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6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원하시는 것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것 두루마리 책에 있나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치겠다는데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완전 헌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실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0장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과 조금 더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말은 없거든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아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미드라시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방금 우리가 시편 40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전체,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물질, 나의 사역, 이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칠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 주님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이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몸을 바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고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오늘 새로운 헌신을 주님 앞에 바치십시다. 과거에 주님께 드린 모든 것 대하여 절대로 아쉬움을, 절대로 아까움을 느끼지 말고 더 드리지 못했다는 것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며 오늘 이 순간 더욱 완전히 완전히 헌신하는, 그러므로 이 자리, 이곳, 이 시간에는 세상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늘나라의 평화를 맛보는, 빌립보서에서 약속한 하늘나라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어떤 물질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음껏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일단 기뻐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평화를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도구가 되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언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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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라
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